자, 오늘 두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사조동화원입니다. 사조동화원도 역시 곡물가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인상돼서 이것이 실적과 주가에 힘을 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. 자, 아니다. 사조동화원도 오늘 좀 쉴 수 있다. 정부의 밀가루 가격 인상, 제동, 이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사조동화원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. 과연 사조동화원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. 자, 사조동화원 임순재 대표님이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. 오늘 또 공교롭게 이 곡물 가격과 연동되는 이런 종목들이 겹쳤습니다. 사조동화원 상승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뭐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곡물 가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곡물 가격이 최근 들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뭐 곡물뿐만 아니라 뭐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네. 특히 이제 그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작물들의 이제 현황이 조금 나빠지고 있습니다. 뭐 일단 가장 큰 이유가 기후 때문에 그렇겠죠. 그렇죠. 뭐 2월 달에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기후가 좀 안 좋았었던 그런 상황이고요. 특히 이제 남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주 이제 산지가 되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가뭄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뭐 3대 이제 그 곡물이라고 얘기하죠. 뭐 옥수수 같은 경우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가뭄 때문에 최근 들어 이제 좀 급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대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이제 사육 대수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그 사료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이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오늘 말씀드린 이제 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밀을 좀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3월 25일 날 이제 1뷰셀당 이제 611센트였습니다. 이게 뷰셀이 한 27kg 정도 되는데요. 뭐 여기는 또 단위가 이제 그 센트로 됩니다. 그러니까 1뷰셀당 611센트였다가 5월 10일 날 747센트로 올라갔습니다. 그러니까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지금 현재 가격이 2013년 이후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2016년 3월에 397센트가 가장 저점이었으니까 그걸로 기준한다라고 하게 되면 두 배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 들어 이제 미국의 이제 밀 파종 속도에 따라서 지금 그 가격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뭐 지난주까지는 뭐 밀 파종 속도가 조금 늦는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주춤거리다가 최근 들어 이제 좀 밀 파종 속도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는 높은 가격대를 이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국내 밀 소비량이 뭐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유, 죄송합니다. 네. 뭐 밀 소비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2000년도 이후에 지금 밀 소비량인데요. 일단 2008년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이제 그 1인당 그 사용 소비량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34kg 정도를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 참 가늠이 좀 안 되실 텐데요. 우리가 1인당으로 쌀 소비량이 59kg입니다. 그러니까 쌀 소비량의 한 60%가 넘는 금액 수량만큼을 지금 이제 밀가루를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. 그렇죠. 그만큼 밀 사용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밀 사용 그 시장 점유율이 지금 3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. 뭐 현재 밀가루 같은 경우 시장 보통 3개사가 지금 상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. 대표적인 뭐 CJ 제일제당이나 아니면 대한제분 그다음에 사조동화 이렇게 3개 회사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한 75%를 장악할 만큼 일단 과점화돼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도 일단 이런 과점화되는 시장에서 일단 고정 거래처가 한 64% 정도 됩니다. 매출에. 그러니까 그만큼 일단 뭐 수요 변동폭은 이제 좀 상당히 좀 적다.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좀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 들어 이제 그 곡물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과거에 이제 밀가루가 그 가격이 올랐었던 게 2013년도에 가격이 한번 오른 이후에 현재 계속 그 정체되어 있는 동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2013년도에 이제 올라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밀가루 가격의 이제 급등입니다. 2012년도에 밀가루 가격이 평균 1뷰셀당 이제 850센트 정도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한 750센트 정도였으니까 정도 되니까요. 뭐 네. 조금만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가격 수준으로 되는 거고요. 그러다 보면 밀가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밀가루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이제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
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밀 가격도 올라갑니다. 이러다 보니까 이 밀가루와 연동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조 동화원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모멘텀이 생겼습니다. 자,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밀가루가 워낙 뭐 이제 경기와 밀접한 이 제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뭐 이 밀가루 가격을 조금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일단은 뭐 이게 밀가루가 더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 상승이 어떻게 보면 그 지표가 지표가 되는 거죠.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밀가루의 사용처가 많아지는 거고요. 그러다 보면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면 뭐 제과나 제빵 뭐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분식 관련 주의 뭐 국수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다 이제 출렁거리게 되기 때문에요. 뭐 그런 걸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. 작년에 한번 올려보려고 이제 몇 개 이제 중소형 회사들이 조금 이제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초에 올리려고 했다가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정부 입장도 이제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통제라는 그런 이제 성향을 좀 보였습니다.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물가 상승률 자체가 뭐 상당히 높습니다.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. 지금 뭐 밀가루 가격이 뭐 지금 당장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 상승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쉽게는 뭐 올리는 그런 올리게 하진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가격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가격 상승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자, 정부가 이제 물가 관리를 위해서 밀가루 가격을 뭐 좀 제한한다거나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뭐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밀가루 좋아하세요? 네, 좋아하죠. 밀가루 음식 많이 드시나요? 제과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밀가루 좋아하는데요. 네. 사조동화원은 일단 사료 쪽보다는 밀가루 가공이 더 많습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 국수를 주로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이 한 67% 되더라고요. 그런데 지금 이 회사 작년에 수익성 좋아지고 괜찮은데 재무 구조가 살짝 좀 불안하다라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밀가루 관련돼서 강자인 대한제분을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트레이딩은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임순재 대표님의 이 사조 동화원 한 줄 평을 들어볼까요? 네, 뭐 사조 동화원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, 곡물 시세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어차피 뭐 가장 주 원료가 이제 밀가루이기 때문에요. 밀가루의 가격 변동, 그러니까 밀에 대한 가격 변동이 아마 좀 더 주가에 탄력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. 뭐 밀 가격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사조 동화원 곡물 시세에 관심을 갖자. 어쨌든 곡물 시세에 뭐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사조 동화원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은 롯데 제과를 알려주셨으니까요. 오늘 좀 쉽지 않은 시장이 예상되는데 한번 종목 잘 이 두 종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